금캐는 거 같아. 필수러니 오늘 필수러니랑 지금 달래캐로 한데 요 손맛 좀 보여줘야겠어. 어차 아자 이거 한번 확 할게. 응. 필수러니 이런 거 본 적 있나? 없어요. 뭐는 맞겠어. 아주 필수러니 놀려먹는 재미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아, 이거 세상에. 봐 이거 봐 필수러니의 손맛. 아, 어때? 너무 행복해요. 아, 이런 세상에. 걸 어디 가서 봐. 어디 가서 이걸 사 먹겠어. 돈 주고도 못 사 먹어요. 여기 계속. 아니 난 내가 여기 다 뜯었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 세상에. 여긴 씨가 말릴 수가 없어. 아. 이 짤짤한 또 이것에서 계속 뿌리로 번져. 여기 또 있어 언니. 여기 또 뜯어. 더 가져가야 돼. 이쪽으로? 요거. 아. 그렇지. 와, 뭉탱이다, 뭉탱이. 여기는 이제 거의 없네. 그쪽에도 있어? 이거 깨봐. 그것도요? 응. 그건 많이, 어우, 거기도 들어있네. 세상에, 이거는 풀에 섞였어. 섞였긴 한데. 와, 무슨 뭐 캐는 것 같아. 와, 이거 뭐 노다지지, 노다지. 아, 세상에. 이런 거 몰라서 땅 속에 숨어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아무도 몰라. 근데 구독자님이 오시면 알려드려. 여기 캐라고 데려다줘도 못 찾아 이거. 언니도. 나도 못 찾아. 일단 흙은 도로 원상으로 해놓고. 여기는 더 없지? 이것도 여기도야 이거. 이거 요. 아, 얘는 쌀도 이건 풀인가? 얘는 풀 같다. 요 여기. 여기도 있을 거야 여기. 여기도. 달래에다가 삼겹살 진짜 먹고 싶었거든. 이거 달래 삼겹살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이거 지금. 하, 환상이지. 이런 궁합이 어딨어. 오늘 미친 듯이 한번 먹어봐야겠네. 미친 듯이 한 10,000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많이 먹어야 맛인가? 진짜. 나는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게 면이 먹는 게 좋아. 좀 짜라. 별로 없다. 여기 뭐 한 군데서 뜯었는데 이렇게 많이 뜯었어. 충분하지? 가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자하니 은경입니다. 제가 필수러니랑 가서 달래를 좀 뜯었어요. 필수러니가 달래 캐는 걸 너무 재밌어하네요. 정말 그런 손맛이 어딨어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달래무침을 해서 애들이랑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거든요. 그게 꼭 먹고 싶었어요. 달래 요즘에 이파리도 안 나왔어요. 뿌리만 있거든요. 그거 캐왔는데 얼른 무쳐서 삼겹살 먹어볼게요. 여기요, 깨끗이 씻었어요. 다듬어서. 여기에다가 대파를 좀 썰어서 섞어서 하려고요. 간장. 요리당을 좀 넣을게요, 오늘은. 후추. 고기 먹을 거라서요. 후추 좀 넣을게요. 참기름. 고춧가루. 깨. 배추쌈이랑 먹을 거거든요. 여기다 곁들여 볼까요? 지금
달래, 자연산 달래 묻혔고요. 이거 작년에 담가놓은 마늘장아찌 잘 익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뽀리뱅이 김치예요. 뽀리뱅이 김치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삼겹살에. 우와, 헤이, 그거 한 입에 다 들어가? 달래 맛있겠다. 얼른 먹어. 달래 어때, 달래? 맛있어. 끝내주지? 매운 것 같아. 매워? 그냥 먹으면 좀 매운데, 이렇게 고기랑 이렇게 먹으면 잘 안 매워. 매워? 후추 넣었어? 응. 고기 먹는 거라 후추 좀 넣었지. 후추 넣으니까 좀 짠짠하지 않아? 그렇게 맛있어? 야, 이런 자연산 달래가 어디냐? 완전 끝내주지. 필수니모가 이거 달래 뜯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신기하지, 이게. 안 해봤던 거니까. 엄마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 와, 진짜 맛있다. 후추가 들어가서 더 뭔가 특이해, 맛이. 잘 어울려. 고기 먹을 때는 후추 들어간 것도 괜찮아. 그러게. 갈래. 삼겹살 노릇노릇. 고추장. 마늘장아찌랑 먹어도 정말 맛있어. 와, 마늘장아찌 진짜 맛있다. 이 뽀리뱅이 김치에 삼겹살 한번 먹어볼래요? 저희도 먹어봐. 뽀리뱅이 김치에. 뱅이김치가 쌉싸해. 밥 넣고 달래. 와, 왕따시만큼 넣네. 완전히 탑 싸서 먹어. 마늘도 넣고. 여러분들 지금 자연산 달래 뜯어다가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데요.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랑 비교가 될까요? 없어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 맛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